둘 다 삼재네. 네. 삼재에 삼재팔란도 참 이렇게 들이닥칠 수가 없다. 왜요? 언니 있잖아. 이 사람이랑 만나다가 헤어졌어요? 네. 근데 네. 미치겠다 진짜. 언니 있잖아. 네. 사실 이분이랑 인연이 없는 인연은 아니었어. 네. 근데 서로 간에 솔직히 잘 맞는 부분보단 안 맞는 부분도 많아놨고 네. 그런데 그러나 이분이랑 합도 괜찮았고 근데 언니 삼신이 되게 진을 친다? 임신했어요? 네. 헤어졌는데 임신했어? 그 전에 이제 알았는데 별거 아닌 걸로 이제 다툼이 커져서 근데 연락하지 마라 끊어버렸어요. 무슨 일이길래 애기까지 알았는 애기 임신하는 것까지 알았는데 무슨 일인데? 별거 아니었는데 계속 꽃두리를 잡고 원래 싸웠는데 원래 근데 성격이 그래. 뒤끝도 길고 네. 말도 길고 네. 내 말이 다 맞아. 아집이 있어 사람이.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언니도 성격은 보통은 아니야. 알아야 돼. 네. 언니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네. 이 사람이 때리면 언니는 물어. 네. 솔직히 네. 둘이 내가 얘기했잖아. 잘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안 맞는 부분도 많아놨다고. 둘 관계에서 솔직히 언니가 좀 안쓰럽다고 해, 신명에서는. 그런데 그러나 솔직한 말로 둘이 네. 재결합할 것 같진 않아. 네. 애기도 있는데 이미 네. 둘이 갈 때까지 갔어. 네. 그리고 이 오해가 있었다는 게 인에 관한 거예요, 사람? 네. 네가 이랬니? 지가 저랬니? 네. 이렇게 갔니? 저렇게 갔니? 왜 그랬어? 왜 이랬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주 그냥 얘기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지할 말만 했네. 네. 근데 이분은요 한 번 결정을 네. 하면요 네. 뒤로 안 가. 네. 앞으로만 가. 후진이라는 게 없어. 네. 그래서 이미 오해가 네. 불거졌을 땐 안 보겠다는 마음의 확신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다툼, 싸움 연락을 안 하나 봐. 연락 두절이 일어난 것 같고 네. 또한 이분이 이렇게 결단을 내렸을 때는 네. 본인이요 재결합 네. 못해요. 네. 감내하세요. 네. 감내하시고 애기 몇 개월 됐어? 이제 3개월이요. 근데 언니 있잖아. 네. 애기를 낳자 해도 언니가 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많이 해놨고 먹고 살 거는 있으나 나 먹고 살 거지 솔직히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가 동서사방 분주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 만큼 네. 참 머리 복잡하지 그치? 네. 언니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참 많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네. 해결하고자 해서 나한테 전화한 거 아니야. 근데 네. 생명인데 내가 나으라 말아라 하는 건 솔직히 언니의 결정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 네. 섣부른 것 같긴 해. 근데 언니 있잖아. 네. 언니가 안 낳자 하니 너무 내가 또 사랑했던 사람, 좋아하는 사람의 아이고 내가 또 언제 아이를 품에 안아볼 수 있을까 하는 와중도 분명해요. 네. 그런데 낳자 하니 언니가 지금 언니 먹고 살고 동서사방 분주하게 다니기도 바쁜데 어떻게 관리해줄까 하는 의논도 많아놨고 공론도 많아놨어요. 네. 언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아무것도 결정을 못했어요. 모르겠다고? 네. 아이가 사실상 신명으로 봤을 때는 참 복은 많은 아이예요. 복은 참 많은 아이인데 그러나 지금 결별을 했잖아. 이별을 했잖아. 네. 네. 이분이랑 이별을 했기 때문에 혼인 원래 올해 혼인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 혼인을 했어. 날짜까지 잡아놨었어요? 다음 정도의 생각을 그러니까 날짜까지 어느 정도 대강 예상하라고 잡아놨던 게 분명한데 네.
언니, 인에 관한 판란이 너무 많아. 이 사람이랑도 그렇고, 사이에 낀게 인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식사를 해결을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고, 언니 지금 아이를 지우자니, 언니 몸수일수에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신명으로도 보여지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됩니다. 하거든요. 솔직히, 내가 말을 해도, 낳을지 지울지는 언니 마음인데, 내가 뭐라고 조언을 해줘야 될까? 일단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 사람이랑 재결합은 힘들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이 사람이랑 관계는 인연이랑 끈이 끊어져 있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보셔야 될것 같아요가 아니라 인연이랑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언니가 이 상황을, 이 인연을 감내를 하고 감수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게 아니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이랑은 인연이 이미 끝났으니 새 인연 새뜻 찾아서 언니가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언니 근데 지금 무슨 일 해? 그냥 일반 회사 다녀요. 회사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몸이 고단하고 머리가 고단해? 마음도 고단하고? 사내에서도 솔직히 이 자리가 내 자리인가 맞는 것 같기도 맞는지 의구심도 많이 들고,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하는 의구심도 많이 들고, 이동은 안 하려고? 할 생각인데 이제 나이가 좀 있다 자리 보니까. 이동수 있고요. 올해는 좀 그렇고, 올 가을, 겨울에 언니가 이동을 합니다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때는 이동을 해도 돼요. 여름까진 안 돼요. 응. 언니 너무 낙담하지 말고, 어떤 결정을 해도 언니가 못 먹고 못 살진 않아.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새 인연 새 뜻, 자손까지 포용을 해줄 사람이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 새뜻 생겨서 다시 새 시집 간다는 소리 들고요. 또한 아이를 지운다고 하더라도 언니 마음에 감정에 관한 근심거리는 늘겠으나, 그래도 새 인연 새 뜻이 생기는 건 분명한 운수입니다 해요. 언니 운에 들어있어요. 그러니 어떤 길을 선택하든 언니가 마음만 좀잘 다스리고, 몸수만 잘 챙기고 하다 보면, 언니 분명히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꽃길이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응? 울지 마. 지금 상황이 그렇지. 어디 돌뿌리 하나 의지해야 되나 싶고. 그래도 이 49살 이분이 언니의 기둥이 되어줄까 했었는데 그게 잘 끝맺음이 안 됐으니까, 그치? 언니 얼마나 서러워. 얼마나 서러워. 마음에도 서럽고 애기한테도 미안하고,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싶으면 의구심을 왜 가져? 살아, 제대로. 어? 언니. 살아, 제대로. 언니, 외롭고 고독하다 해도 한때 지나가는 소나기 같아. 언니, 어떻게 점 없는 달이 어디 있고, 파도 없는 바다가 어디 있겠어. 언니, 안 그래? 언니 있잖아. 달이 차면 기울고, 기울었던 달이 또다시 뜨듯이, 언니도 다시 만월이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언제냐는 거를 묻고 싶을 거야. 언니 있잖아. 지금 삼재팔란 지나가고, 45. 내년까지도 그렇고, 후년까지도 운수가 좋습니다. 못해요. 45, 46 꺾고 지나가고, 7 꺾고 지나가고, 8까지는 언니가 수가 별로 좋지를 못해. 9 돼야 돼. 9 돼야 내가 기댈 사람 생기고 의지해 나갈 사람이 생기지, 그 전까지는 언니가 마음 잘 다스리고 추스리는 수밖에 없어요. 참 현실이 안타깝지. 이게 왜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나 싶지? 언니가 그렇다고 비행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아니야. 남한테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왜내 인생에 이러한 시련이 다 닥치는가 싶지? 근데 인생에 참큰 파도가 밀려온 거야, 그지, 언니? 근데 항상 바다에 파도만 치는 건 아니에요. 썰물이 있으면 분명히 밀물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49부터 분명히 구름에 가려진 해가 다시 쨍하고 비춥니다. 아셨지요? 언니, 울지 말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너무 마음에 근심 걱정 하지 말고, 뭐 근심 걱정 당연히 되겠지만 그래도 언니 원래 그랬듯이 언니가 잘하는 거 있잖아. 밝고 긍정적이게. 내가 피곤해도 앞으로 잘 될 수 있어 하는 마음가짐으로 잘 살아가세요. 언니,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억눌려 살지 마. 억눌려 살지 마. 알았지? 아이를 낳든 안 낳든, 어떤 결정이든 언니는 분명히 언니 인생에 해뜰 날이 다시 한번 오니 걱정하지 마. 언니, 49살 아빠 떠나갔다고 세상이 끝난 것 같지? 내일 이제 지구가 망할 것 같지? 안 망해. 어떻게 보면 그 사실이 더 힘들겠지만, 언니, 내일이 있어야 모레도 있고, 모레가 있어야 글패도 있고, 글패가 있어야 후년도 있고 내년도 있고 그 다음도 있는 법이야. 언니, 인생은 단편적이지 않다는 거를 나보다 언니가 더 잘 알잖아요. 나는 신명으로 보는 눈이지만 언니 또한 언니의 눈으로 봐온 세상이 있고 언니가 겪어온 세상이 있잖아. 언니 있잖아, 세상엔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그 후에 좋은 일도 있는 법이에요. 이게 세상에 음과 양이라는 조화가 있어야 살아가듯이 매한가지예요. 항상 음일 수만도 없고 항상 양일 수만도 없어요. 잠시 잠깐에 언니의 인생에 환란이 크게는 닥쳤지만 이 일로 인해서 언니가 너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니 강단이시 살아가세요. 언니 분명히 잘 돼서 성공해요. 좋은 사람 뜻답게 만나서 내가 내 인생의 개화기가 분명히 활짝 피어날 상황이 도래해요. 걱정 마세요. 언니 지금 너무 빵빵 부풀려져 있는 풍선 같아. 어디로 굴러갈지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풍선 같아. 터질지 쪼그라들지 모르는 풍선 같단 말이야. 언니 있잖아, 남이 터뜨리기 전에 내가 조절하는 게 중요해. 아셨죠? 울지마. 언니 울지마. 언니, 세상엔 언니한테 상처 주는 사람도 많지만 언니 편도 참 많아요. 언니가 어떤 결정을 하던 지금 통화하고 있는 나, 언니 오늘 처음 통화하지만 나도 언니를 응원할 거고 언니 주변에 있는 사람도 분명히 언니 뜻을 응원하는 사람도 많아요. 언니 세상은 끝나지 않았어요. 걱정 마세요. 응? 울지 마세요. 나는 언니 앞날에 울 날보다 웃을 날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언니가 부디 단단해지시길 바라요. 저 또한도 그렇고 신명의 말씀으로서 인간의 마음, 신명의 마음 모두 동일하게 언니는 잘 살 거고, 이건 검사로서 잘 살 거고 해 뜰 날이 오니 지금 상황에 너무 낙담하지 말라고 하시고, 언니 울지 마. 응? 울지 마. 힘내. 언니 힘내. 언니가 힘내야 돼. 언니가 힘내야 돼. 이제 언니는 평생 혼자는 아니에요. 지금 당장 외롭고 두렵고 앞날이 낭떨어지 같고 절벽 같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봐. 절벽 아니야. 오히려 잘 닦아둔 꽃길이자 포장도로예요. 걱정 마세요. 나는 부디 언니가 용기 갖고 희망 갖고 앞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신명에서도 꼭 그렇게 할게요. 꼭 그렇게 하세요. 언니 오늘 이날 이때 이 순간 내 말 흘겨듣지 말고 분명히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속에 담고 사세요. 언니 잘 될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라 신명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알았죠? 인간이 앞에서 어떤 말을 하던 나는 신의 몸주고 신의 제자입니다. 신명이 하는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신명이 말씀하시길 본인은 잘 살 거고 어떤 결정을 하던 낭떠러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네. 울지 마시고 꼭 힘낼게요.
그럼 어떤 결정을 하던 언니 정말 잘 살 거야. 그리고 다 떠나서 좋은 짝이 있어요. 응? 마흔아홉이 언니 인생의 끝이 아니야. 알았죠? 사람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마냥 좋을 순 없고 또 마냥 나쁠 순 없는 법이에요. 아셨죠 언니? 화이팅!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